태종대 왔습니다. 태종대 결혼식 마치고 우리 절친의 결혼식 마치고 오늘 친구들이랑 몇 명 모여서 태종대 바닷바람 쐬러 왔습니다. 오늘 한번 예쁘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 두부루가 맞이해주고 있어요. 부산 태종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7호예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 때는 자연보호 참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말들이 좀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이런 탑들이 여러 군데 있죠. 자연보호. 자연보호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예쁜 조각상이 있어요. 돌로 이렇게 무궁화 모양, 동백 모양인가 봐요. 이쪽에. 남쪽 나라라 동백이 좀 많거든요. 제 눈에는 처음에는 무궁화, 이제 동백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종대 노래비가 있네요, 노래비. 네, 달빛 오름길로 걸어서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와, 진짜 멋있는.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자랐을까요? 이렇게. 이거는, 이 나무는 아외나무라고 해요. 아외나무. 정말 멋있죠? 이 나무 진짜 예쁘지? 아외나무라고 해요. 아외나무. 동백 아이가? 아닙니다. 이쪽에 있으면 무조건 동백을 한다. 아는 게 동백밖에 없으니까. 나무 수영이 봐. 위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래쪽으로. 와, 진짜 멋있다. 너네 진짜 멋있다. 이렇게 2층처럼 이렇게 보여요. 나무들이 이렇게 쫙 도열해 있죠. 너무 예뻐요. 또 탄구신 발동인. 아니 그거는 먼나무. 얘는 아외나무라고 해요. 여기 아외나무라고 써놨네요. 맞네. 내가 틀린 게 아닙니다. 아외나무. 수영이 이렇게 예뻐요. 나무도 잘 자라고. 지금부터 태종대 절경이 펼쳐져요. 아름드리 노성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 나무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러지 엄청난 수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령도 멋지죠. 이 나무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우리가 이 밑으로 걸어 들어간답니다. 아직도 예쁜 단풍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진짜 봄날이에요. 봄날. 아외나무 숲길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줄기 좀 보세요. 이렇게 코끼리 버스, 서울대공원의 코끼리 버스처럼 이런 버스가 있어요. 셔틀 버스가. 이거 타고 가면은 한 바퀴 휙 빠르게 돌 수 있고 중간에 또 내려서 나중에 재탑승할 수도 있답니다. 걸어서 한 바퀴 돌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아이들은 타고 가는 것도 좋아요. 아외나무가 반짝반짝반짝. 수영 진짜 예쁘죠? 빛이 나요, 나무가. 다누비 열차라고. 이렇게 이거 타면 그냥 한 바퀴 휑이지.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데,
조금 귀찮으신 분. 우리 귀차니즘이 있어가지고 이거 타고 가자 합니다. 저는 이 여기 오면 이 소나무에 꼭 이게 난 김기아난 같은 풍난도 붙어 있어요. 소요풍난. 소나무에 이렇게 기생을 하고 있어요. 저 위에도 이제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예요. 엄청 아름드리 소나무에 이렇게 난들이 기생하고 있답니다. 와, 이 다누비 열차를 40분이나 기다려야 된답니다. 아, 뚜벅이 시작입니다. 아, 산책하기에 적당한 날씨인데 잘 됐네요. 갈매길이라고 이렇게 자갈마당 구명사들도 있고 전망대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볼게요. 아, 온 김에 유람선 한번 타자입니다. 아, 우리 친구 신발이 조금 불편해 보일까 걱정. 아, 날씨도 좋고 너무 좋네요. 이 햇살 좀 보세요. 햇살, 나뭇잎에 부서지는 햇살. 봄 느낌이죠. 봄. 완전 봄 느낌이에요. 이렇게 숲속에 벤치를 여러 개 많이 만들어 놨어요. 봄 느낌이에요. 봄 느낌 좋아요. 와와와 예쁘다. 아, 이게 1년 내내 그래. 바다도 너무 좋다. 햇살도 좋고. 소고기인가? 아, 이름 뭐지? 얘 향기 엄청 좋아. 아니, 무슨 망초 같은 소리. 국화 종류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상국인가? 아, 햇살이 좋아가지고 물빛이 반짝반짝 예쁩니다. 바람도 딱 적당히 불어요. 갈대 흔들리는 거 보시죠. 딱 요 정도 불어져가지고 춥지도 않고 바람이 차지 않아요. 정말 봄바람 같아요. 이제 오솔길 걷는 기분으로 여기 유람선 타는 곳 도착했습니다.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가을의 절정입니다. 거의 갈대가 거의 이제 말랐어요. 하늘 진짜 맑죠. 구름도 쩌다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잠시 파도 소리 듣고 갈게요. 이 태종대에는 이렇게 널찍한 데로 바위들이 많아요. 이렇게 바위들이 엄청 크거든요. 여기 아래쪽은 해녀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해산물 판매하는 곳이에요. 돈나무 열매가 이렇게 노란 열매에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속에 빨간 열매가 이렇게 보이네요. 해변에 흔히 보이는 나무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여기 위에 함당 해볼까요?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노랗게 생긴 자잘한 국화 있잖아요. 갑자기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너무 예쁘게 생생하게 피어 있어요. 친구도 사진 찍는다고 지금. 아 예뻐요. 너무 예쁘다. 세상이 너무 생생하고 예뻐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여기 도깨비풀도 막 뾰족뾰족하게 열매 맺고 있어요. 어머나 예쁘라. 우리 신랑 보면 지 혼자가 가서 좋다 한다 이러고 비 울창해서 지금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새소리들만. 와, 바다 물 색깔 너무 예쁘죠? 까끔하기입니다, 까끔한. 아, 색깔 너무 예뻐요. 제주도 다음으로 예뻐요. 이런 소소한 어설기도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요. 이런 소소한 옆길 오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지만 굉장히 예쁜 의외의 비경이 숨어 있답니다. 진짜 의외의 또 풍경을 만나게 되네요, 여기서. 드론 날리시는 두 분이 여기서 호젓하게 날리시고 계십니다. 이 풍경 참 예뻐요. 바위도 멋있는 바위도 있고 태종대에는 유람선이 여러 군데서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입구 들어오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유람선 직원들이 막 유람선 타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유람선 입구 들어오기 전에는 좀 그러죠. 타기가 일단 입구 와서 태종대의 모습을 좀 본 다음에 조금 더 들어오면 이렇게 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어요. 어떤 때는 운영을 한 곳에서 안 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는 두 번째 태종대 들어와서 두 번째 유람선 타는 곳이에요. 정말 예쁘죠. 멋있고 아주 여기 바위도 멋있고요. 또 해변에 바위들도 너무 멋있어요. 여기에 태종대에 또 매력이 사그락사그락 밟히는 이 자갈들이에요. 작은 모래라기보다는 자갈들이에요. 동글동글한 그런 자갈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너무 예쁘죠, 해변? 원양어선 개척비라는 개척자들의 비가 서 있는 곳에서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다보고 찍었답니다. 여기에 앉아서 바다 멍 때리기 딱 좋아요. 그러나 일행들이 있는 관계로 영상만 찍고 지나갈게요. 이 바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기 유람선 타고 가시는 분들. 바다 날씨 좋은 때는 유람선 한 번씩 탈만해요. 바람 쐬면서 해변 절벽도 구경하고 여기 멀리 또 어선들이라보다 큰 그 원양어선 그런 배들이 일반
배가 아니고 그런 배들이 먼 바다에 많이 떠 있답니다. 여기 바위도 굉장히 멋있어요. 어머야, 너무 예쁘죠? 살랑살랑 바닥바닥을 날리고. 저 아래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위가 아주 뭐라고 했나요? 제주도 가면 값진 바위 거기처럼 생겼는데 약간 곡선이 더 있어요. 여기 태종대 바위는. 이거 수수께끼 풍이라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맞아요.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말거죠. 이렇게 예쁜 하얀 돌로 이렇게. 네, 그거 알아맞혀봐라. 걔를 알아맞혀봐라. 정답 다 같이 줬는데 어떡하노. 반짝거리는 물빛 좀 봐요.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어요. 예전에는 차도 들어오고 그랬지만 이젠 사람이 먼저예요. 그 순환버스만, 코끼리 버스 같이 생긴 버스만 다니게 돼 있고, 다 이렇게 산책하게끔. 가다 보면 구명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절인가요? 한번 여기 지나가면서 맨날 못 봤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산수국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해요. 생생해. 이거 봐요. 세상에. 여기 남쪽 나라 부산입니다. 백목년 나무 그랬는데 이렇게 크네요. 우와, 이렇게 큰 백목년 나무는 지금 또 처음 봅니다. 정말 커요.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얘들은 동백나무예요. 동백나무. 이 동백나무 꽃이 피면 또 얼마나 예쁠까요? 그 노래 있죠. 꽃 피는 동백섬에. 그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을 만큼 동백꽃이 예뻐요. 잎이 반짝반짝합니다. 아이고, 우리 구름이 생각나는 웅둥이 빼딱빼딱. 남향 조망지라고 곳곳에 이렇게 식수 수도를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먹을 수 있게. 와, 눈부십니다. 눈부셔. 햇살이
목련 꽃 피려고 꽃눈이 이렇게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것도 갑자기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얘들 이렇게 겨울 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봄에 예쁜 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변 뷰를 감상하면서 쭉 걸 산책할 수 있는 태종대입니다. 오, 진짜 예쁘네. 반가워. 날씨 좋다, 그치? 너무 예쁘다. 그래, 반가워. 먹을 건 없는데 어떡하니? 맛있어. 아이고, 예쁘다. 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으로 6월 뒤 이용 시 마스크를 너 퍼주치해 주는구나. 뭐 어떡하니? 나가 너 뭐 줄 것도 없는데. 뭐 줄 거 없다. 어떡하니? 아이고 예뻐라. 예쁘다. 오늘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내가 줄 게 없다. 이 나무 세상에. 세상에 대박 큰 피라칸타 나무예요. 열매가 진짜 이렇게 클 수가 없어. 이렇게 큰 나무는 제가 처음 보네요. 또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와, 피라칸타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정말 이렇게 큰 나무는 처음 봐요. 색감이 그냥 빨개도 그냥. 이거 약재로 쓰는 나무래요. 겨울엔 이때쯤 되면 빨갛게. 아, 꽃은 아이보리색 자잘한 안개꽃 같은 그런 꽃이 피는 피라칸타입니다. 최강이네요, 최강. 이렇게 여기 주변에 피라칸타 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빨갛게. 단풍처럼 빨갛죠, 새빨개요. 이렇게 넓은 길을 이렇게 이게 코끼리 기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이런 잎들이 하나도 안 떨어졌죠. 여기 봐요. 빨갛게 되지도 않았고 얘들 잎이 빨리 떨어지는 화렵수인데 안 떨어졌어요. 아직도 절반 정도 되는 위치 태종대 전망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동백나무가 잎이 진짜 반짝반짝하고 예뻐요. 건강하다는 뜻이죠.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와, 너 포즈 취해 주는 거야? 태종대 모자상입니다. 예. 네. 아, 또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더 좋은 결정을 하기를 바라는 일명 태종대 자살바위라는 여기가 자살바위라고 일명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정말 아찔한 절벽이에요. 여기가 정말 아래쪽에 큰 바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아까 지나온 구명사라는 절이 어떤 분이 그를 이렇게 생명을 버리려고 온 분을 구해줘서 그런 전설이 있는
그 구명사라는 절이에요. 목숨을 구한다는 뜻을 가진. 정말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내 목숨이지만 내 혼자만의 목숨이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죠. 정말 아찔한 높이에요 여기가. 날씨가 맑아서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예뻐요. 망망대에 이렇게 등대가 있습니다. 밤길을 깜깜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밤길을 밝혀주는 등대, 저 등대불. 네, 최고의 명소 맞습니다. 이런 모형이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죠. 영상도 촬영 많이 하고요. 길을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나무들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터널처럼. 예쁜 귀여운 새마. 폐기사 명예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비를 세워놨어요. 해양의 역사를 말해주는 그 귀한 인물들을 흉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해양 역사의 인물들이랍니다. 역사 속에 여기 등대 옆으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네요. 마침 이렇게 큰 소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세상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못 이기고 흙이 무너지면서 넘어졌나 봐요. 넘어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 큰 소나무인데. 이렇게 수영이 멋진 소나무들이, 해변의 소나무들이 좀 풍상을 겪어서 그런지 수영이 멋진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소나무 아래로 비치는 등대가 예쁘죠? 바다 해변에 넓적한 이 바다 옆에 바위들이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야 모르지만 상이 무한의 빛이라는 제목이랍니다.
가운데 두 봉이 등대 빛을 상징하며 바다와 하늘을 뚫고 무한 우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의미의 세계로 향한 해양 국가로서의 힘찬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의미가요. 지금 시간대와 너무 어우러져서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이미지와 너무너무 어울리는 풍경입니다.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는 길은 계단길이자 우리 조심. 아이고, 너도 풍파를 많이 겪었구나. 이렇게 부러져서 상처가 많네. 까마귀들이 약한테 열매를 따먹으려고 세 마리나 날아와 있어요. 네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머위꽃이 바짝 피어서 과연 이 수국이 만개했을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여기 태종사 부근에 또 수국이 굉장히 예쁘기로 유명하죠. 저녁 노을이 또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또 나무들이 더 예뻐요. 태종사 수국은 언제 한번 제대로 볼까요? 태종사는 예쁜 국화만 만나고 돌아갈게요. 태종사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거는 연산홍, 철쭉 이런 종류의 나무인데요. 아이고, 아주 세월을 말해주는 줄기가 아주 쭉쭉 뻗었습니다. 이 나무는 곰솔이라고 합니다. 곰솔. I love 태종대 시민헌장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예상치 않게 태종대 둘레길을 한 바퀴 완주했습니다. 이거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거기 또 아래쪽에 자갈마당 쪽으로 살짝 내려갔다 오니까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도 뿌듯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태종대길 한 바퀴 삥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